후회돼 잊기로 한 것은 바보스러운 약속인 것.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라 씨와 제가 이렇게 과연 어떤 관계인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낱낱이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라씨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는 상상 이상의 것을 해낼 친구다라고 다라씨의 매력을 엄청나게 많이 어필해주셨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 이상의 것을 해낼 친구다? 굉장히 저는 좀 판타지가 있었어요. 어떤 판타지? 그 어떤 21 시절의 그 무대에서의 가수로서의 그 카리스마 그런 무게감? 네. 있었는데 방송을 딱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진짜 와르르 부는 하시더라고요. 전혀 사실 산다라 입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은 단어가 가끔 이렇게 쭉 튀어나왔을 때 이런 말이 굉장히 저 예의 바른 톤 안에 갑자기 쑥 섞여있어요. 그때부터 천이 오빠를 어찌나 아끼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해줘서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천이 오빠는 뭐를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아이 같은 느낌이다. 절대 이렇게 막 네, 잡아주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많이 잡아. 아이 잡고. 예. 네. 야, 자 어떻습니까? 어떤 적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착하고 이렇게 막 그러시니까 제가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네, 자, 아는 분 조용히 하고 계세요. 지금 토니 형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피오씨 이상형이 누구야? 네, 제가 연습생. 제가 토니 형만 모른다. 나 진짜 모르겠어. 자, 힌트 하나 제가 가난 힌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린세스님은 성, 성이 산씨예요. 성이 산이라고요? 진짜 떠오르는 건 타올림밖에 없는데. 산올림, 뭐, 멤버 산올림.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었는데. 전 한때 다라 씨를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서로 마주칠 기회조차 없었어요. 네. 연결 고리 자체가 없었어요. 네. 사실 너무나 편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당황스럽지 않니? 솔직히? 보게 됐는데 너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제작을 막 하고 있었어요. 딱 그런데 너무 딱 왔어요. 이거는 진짜 보아를 능가할 수 있는 아 드디어 여가수가 여소녀가 이렇게 필리핀에 있구나. 내가 필리핀을 가서라도 내가 진짜 오셨어요. 영입을 해야겠다. 네. 나는 산다라 친구를 꼭 내가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어느 날 딱 갑자기 기사가 난 거예요. YG와 계약을
계약을 하게 됐다. 근데 사실 더 잘된 일이겠구나. 잠시만요. 네. 그럼 그때부터 지켜보신 거예요? 그니까 나 지금 12년? 너무 길게 지켜봤다. 너무 길게 지켜봤다. 지켜봤다. 지금도 회사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도 약간 끌어올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계약이 언제 끝나지? 야, 15년째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가수로서. 그때는 진짜로 가수였어. 그때는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어렸을 때랑 다른 경우. 파우더. 오, 지금 파운데이션. 근데 되게 쓰려고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네. 티가 안 난다. 피부가 안 좋아. 안 좋아. 남자는 뭐 자주 어? 맞아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계속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상해 기분이 나 오늘. 보세요.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누구시죠? 어떤 일로 오셨죠? 샵을 오픈하러 왔습니다. 아, 샵을 오픈하러? 다른 사장님입니다. 깜짝이야.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문으로만 듣던 진짜 편의점이 있네? TV로 한 분이? 네, 네. 그러면 잠깐만. 왜? 아니요, 자리 배치 안 칠까요 우리? 오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제가 해야 돼요? 편하게 그냥. 네. 저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우와. 아, 저희 집은 처음이시죠? 아, 네네. 네. 당연히 처음이죠. 아, 우리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회식 때. 한 1년 전인가?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강타랑. 네, 그때 소문으로는 본인 하시던 프로그램 회식을 안 가고. 아,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아, 뭐 과거니까. 회식자는 내팽개치고 오직 산다라 씨를 보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회식자를 가셨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 이유는 야채예요. 몇년 전에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찾아냈어? 가라 이거. 맞았네 그럼. 크리스마스 때. 제가 본인 얘기하세요. 제가 또 세무조사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담백하게 얘기하세요. 재작년에 이제 그때는 제가 다라 씨를 전혀 몰랐었을 때인데 그 친한 PD분이 계셔가지고 회식을 이제 한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하시는 뷰티 프로그램. 네, 뷰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이거 회식을 하는데 뭐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도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한번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의식이 있었는데 쳐다봐도 처음 보고 원래 최대한 많이 봤어. 그래 나도 탄 사람 좋지 다라씨가 그때만 해도 진짜 회식 자리를 뭐 가거나 막 또 그러질 않았었어요. 네, 낮도 많이 가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오픈이 오빠는 제 매니저들이랑 아침까지 술을 마셨대요. 그 자리에. 네. 알죠? 왜 마셨겠어요? 왜겠어? 왜 다라 매니저? 일단 증거자리. 사람들은 섭외하는구나. 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지켜본 거 지금 15년 반이에요. 우리도 문제 얼마 안 됐고 진경이도 뭐 데이트 프로그램이야? 아, 친해지길 바래. 친해지길 바래. 친해지길 바래. 갑자기 내가. 아니 왜? 왜 갑자기? 아니 이거는 친해지라는 거야? 불편해지라는 거야? 내려가자는 거죠. 왜 갑자기?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아, 이거 이거 아니 다라는 되게 편하게 보는데? 편해 없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굳이 뭐 분위기 좋은데 왜 끼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딸따라 씨는 마음에 들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어요. 난 그 얘기를 했어요. 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와, 애초에 또 옛날에 이렇게 또 싸우나요? 원치 않아요. 아, 오빠들이랑 싸우면 되지 마요. 여자를 두고 제끼 노래 그런 구조 있었어. 언제부터 지켜봤어요, 은지호 씨는? 97년도부터. 아니, 아니, 그게 97년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켜봐서 현재까지도. 오늘 그
해도 나답지 않은 어색한 그 말투도 잘 지냈냐 묻는 안부도 저 근데 우리 산다라가 허니의 손편지에 감동한 적이 손편지 오빠? 그러면 손편지를 잘 많이 써주시지 않고 특히 또 오빠들은 잘 안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뭐였나요? 생일이라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원래 손편지를 좀 자주 쓰세요. 사실 제가 손편지는 전혀 안 써요. 이만큼 그래요. 제가 아까 다라를 알게 되면서 제가 되게 고마운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히려 되게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 집에서 손편지 한 개 없이다. 네? 오 대박. 사실 프라이빗한 편지이기 때문에 분명 좋지 않았는데 방송이 다 됐나 봐요. 이거라도.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썼지? 하트하는 다라에게.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다라에게. 사랑하는 다라에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다라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토니 오빠가.
네가 주고 간 우리 추억 때문에 어떻게든 나 살아가고 있지만 많이 아파했었던 내 모습이 혹시 너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많이 걱정했었어. 아주 잠시라도 우리만 마주치지 않도록 나 기도했는데 하루에도 난 몇 번씩 왜 보고 싶어지는 건지 미안해 용서해줘. 내게 들리는 이 소식에 그토록 난 괜찮은 척해서 보지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미련처럼 너의 모든 게 너무 소중해. 이렇게 자리 비우는
손에 잡히지 않는 힘든 사람이라 이런 나를